주딥을 도와줘. 모두 주목해주세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상이나 테이블 아래로 재빨리 피해야 합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머리를 다칠 수 있거든요. 문도 열어놔야 돼요. 지진 때문에 벽이 뒤틀리면 문이 안 열려서 나갈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모두 잘 알고 있네요. 선생님,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진 안 나잖아요. 맞아요. 지진 훈련 같은 건 안 해도 된다고요. 지진이다! 사탄! 너도 빨리 책상 밑으로 피해! 책상 밑으로? 그만! 여러분, 직접 지진 체험을 해보니까 어때요?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셨죠? 네! 이게 가짜였으니 다행이지 진짜였으면 정말 위험했어요. 그러네요. 자, 이걸로 지진 체험 훈련을 끝내겠습니다. 와!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저 학교 다녀왔다니까요. 펜토킨 잡아두! 너희도 아는 척 좀 해라. 저는 지금 지진이 일어난 외국의 산골 마을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이곳은 건물과 도로, 전기시설이 모두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서 산사태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집과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모두 산 아래에 안 됐다. 시설은 턱없이 모자라고. 으아, 지진 무서워. 약이나 물, 먹을 것, 입을. 아, 그래! 생활비 아껴 넣은 걸로 성금을 보내야겠다. 성금이요? 돈 말인가요? 비록 작은 도움이라도 사고 난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거든. 차탄! 나도 성금 낼게! 펜토킨!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아빠 비상금! 바둑이가 찾았어! 안 돼! 이건 아빠 돈이란 말이야! 어? 이젠 아니야! 이것도 성금으로 낼 거야! 감히 비상금을 숨겨? 어? 내가 왜 갑자기 좋은 일 한 느낌이 들지? 차탄은 안 도와줘? 난 돈이 없는데...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관심이 이곳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저씨!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무너진 집에 아직도 계세요! 좀 도와주세요! 네? 이런 큰일이네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어머, 어떡해. 누가 같이 좀 도와주러 가야 할 텐데. 노카붓! 마이티 카드! 차탄, 우릴 부른 거 보니 사고가 났나 보군. 마이티 카드, 큰일 났어! 외국에 지진이 났대! 외국이요? 다른 나라에 가려면 멀잖아요. 하지만 전에 마이스터가 알려준 방법이 있어. 큐브칩을 이용하면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댔어. 그렇군! 그럼 당장 가서 사람들을 도와주자! 아뇨! 어서 타, 차탄! 지진난 산골 마을로 공간 이동! 이런, 마을이 완전히 망가졌군. TV에서 본 것보다 더 심하네. 저기 그 애다! 다친 데는 괜찮아?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구했어? 아니, 집이 완전히 부서져서 사람 힘만으로는 안 된대. 나 때문에 저 아저씨까지 다쳤어. 집이 어딘데? 그 앤 수딥이라고 하는데 집은 산 바로 아래 있대. 레디, 앞에 다리가 끊어졌어요. 제군들, 아무래도 합체해야겠다. 마이트 가드 플러스!
집이 완전히 사라졌네. 마이티가드, 수딥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을 수 있겠어? 제가 알아볼게요. 스캔 시작! 저기에 사람 있어요. 아, 정말? 드디어 내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군. 레스큐 리프트 출동! 바로 아래에 있어요. 찾았다, 레이디. 빨리 저쪽으로 옮겨줘. 알았어. 라이프 머신 작동! 숨을 쉴 수 있게 산소를 공급하고 상처난 부위를 소독하는 중이야. 정신이 드시나 봐요. 제가 병원으로 옮기겠어요. 헬프로, 넌 우리랑 할 일이 많아. 차탄, 다른 갑옷들 좀 불러줘. 응, 이왕이면 많이 불러야 할 것 같아. 헬로, 갑옷, 스톰! 반가반가. 어? 아니, 이거 지진이 났잖아. 맞아, 모두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댄디는 이분들을 병원으로 옮겨줄래? 이런 일이라면 내가 최고지. 마이티 가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조해줘. 오케이, 마이티 가드 발진! 프론과 스카이는 부서진 집들을 고치고. 고치는 거라면 내가 최고지. 부서진 집을 붙이는 건 저도 최고라고요. 에이스랑 호크, 스톰은 망가진 길이랑 다리를 부탁해. 알았다, 에이스 호크 시작하자. 좋아. 재난이 일어난 곳에는 무엇보다 전염병이 퍼질 수 있어. 소독약 발사! 사고가 나면 무엇보다 먹는 물이 중요하지. 물을 빨아들인 다음 아주 깨끗한 물로 만들어주겠어. 가드 펌프 작동! 아니요! 깨끗한 물로 정수 시작! 물 정수 완료! 술이라면 내가 최고라고. 아주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놔서 이제 지진이 나도 끄떡 없을 겁니다. 댄디, 수딥의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어떠셔? 다행히도 크게 다친 데는 없으시네. 상처만 치료하면 바로 일어나실 수 있다는데. 잘됐다, 수딥한테 알려줘야겠어. 또 지진인가 봐. 원래 지진이 크게 난 후에도 작은 지진이 계속 나거든. 그걸 여진이라고 하지. 이럴수가. 차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뭔데 헬프? 좋은 소식은 지진이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소식은 약해졌던 땅들이 흔들리면서 산사태가 나고 있어요. 뭐? 산사태? 안 돼! 아미고, 빨리 피해야겠어. 안 돼! 나 수딥의 집을 지켜주고 싶어. 어떻게 안 될까? 부탁해. 자탄, 우리가 EM 매니어로 막아보겠다. 에이스, 호크, 댄디, 수딥 집 쪽으로 와. 알았어. 이런, 아이들이 굴러오고 있습니다. 스톰, 아직 멀었어? 모두 합천, 베타 스톰, 플러스. 어그, 차탄을 부탁한다. 걱정 말고 너희들이나 조심해. 시작한다, 베타 스톰 EM 매니어. 셋, 둘, 하나. 로켓 부스터. 조심해, 엄청나게 큰 바위가 오고 있어. 마이크갓, 놀라긴 우리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주지. 윈드밀 부스터. 끝났군. 펜타스톰, 마이티가드 모두 수고했어. 정말 고마워. 갑옷 모두 최고.
비바! 어? 할아버지!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디 힘내! 나랑 갑옷들이 항상 응원할게! 다이아몬드를 찾아줘! 저는 지금 현대미술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면 오랜드의 여왕님이 이곳에 오실 텐데요. 여왕님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모두 정신 차려. 여왕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다들 경찰 그만둘 각오하라고. 아, 최 형사님, 여왕님이 어? 오십니다. 그래? 모두 경호 작전 시작. 빨리 떼어내. 아, 여기서 이러지 마십니다. 여왕님! 아, 여왕님 사랑해요! 여왕님! 팬인가 봐. 큰일 날 뻔했네. 죄송합니다, 여왕님. 괜찮으세요? 네. 예, 여왕님. 안녕하세요. 아니, 뭐 하는 거야? 빨리 끌어당겨. 먼저 인사는 해야지. 살려줘요. 이럴 수가. 여왕님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슈퍼맨 같습니다. 아니, 저 기구가 여왕님을 데려갔어? 아, 여왕님이다. 여왕님이 하늘에서 풍선을 매달고 있습니다. 만나자마자 이별이네요, 여왕님. 또 봐요. 안녕. 나 다이아몬드가 없어졌어. 왕국의 여왕님 경호를 섰다가 여왕님 목걸이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도둑 맞았어. 네? 나 어쩌면 경찰 그만둬야 될지도 몰라. 차 형사님 힘내세요. 벤토킹이랑 바둑이가 있잖아요. 파이팅! 고마워. 내만 알아주는 건 너희들밖에 없구나. 아빠! 어머, 당신 웬일이에요? 이렇게 일찍 들어오고. 차 형사님, 경찰 그만둬야 된대요. 여왕님의 다이아몬드를 도둑 맞아서. 팽토킹. 아빠, 그게 진짜예요? 미안해. 그래요, 그만둬요. 당신 지금까지 우리 가족과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러니 쉴 때도 됐지 뭐. 그리고 집 걱정은 말아요. 당신이랑 탄인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내가 자격증이 몇 갠데? 여보, 전 날씨 멋져요. 어서 들어가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저녁 해줄게요. 탄인어도 들어오고, 팽토킹은 쌀 씻고, 다둑이는 장군인의 텃밭에서 상추 좀 뜯어와. 물론 장군이 엄마 몰래? 예! 어디가? 다이아몬드 찾으러 금방 올게. 법을 위반하는 자,
벼락을 맞는 거다. 나는 썬더. 말보다 행동. 난 스피드. 돌격 앞으로. 나는 터보. 전 깜찍이. 캅스. 우리 카오스 세대 K-캅스. K-캅스, 아빠 좀 도와줘. 여왕님의 다이아몬드를 도둑 맞았는데 아빠가 경찰을 그만두실지도 모른대. 뭐라고? 썬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봐. 알았다. 인터넷 접속! 오늘 오전 11시 현대 미술관에서 오랜드 왕국이 여왕이 가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도둑 맞았어. 저 기구의 범인이 탔군. 당장 쫓아가자. 이봐 토버, 어디로 갔는지 알고 쫓아가야지. 아, 그런가? 썬더, 경찰청 CCTV를 검색해봐. 이럴 수가! CCTV는 모두 땅 쪽을 찍고 있어서 기구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그럼 다이아몬드를 못 찾는 거야? 우리 카보스사대 K-캅스를 뭘로 보는 거야?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 위에는 내려다보는 자가 있다! 내려다보는 자? 인공위성 연결! 인공위성 그림 전송! 어! 그 기구다! 썬더! 대단해! 이 정도야! 모두 날 따라오는 거다! 좋아! 케이카스 출동! 엠라인, 이 다이아몬드 팔면 얼마나 할까? 엄청 비싸겠지. 하지만 난 팔 생각이 없거든. 응? 이거 팔아서 부자 되려고 한 거 아니야? 천만에.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야. 난 이 다이아몬드를 이용해서 우리 일을 방해하는 그 로봇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거라고. 아웅! 응? 로봇들을? 여기에 범인들이 있는 것 같다. 좋아! 내가 먼저 돌아간다! 터보! 돌격! 터보 살려! 터보! 괜찮아? 이런! 모두 조심해요! 클링 클링 넌 너희들 짓이군! 당장 다이아몬드를 내놔! 어머, 그렇지 않아도 오기를 기다렸는데. 클링클링, 친구들한테 선물 좀 줄래? 아우! 이런! 피해! 아무래도 합체해야겠다. 카보수사대 K-캅스 플러스! 먼저인 거다. 케이캅스 구매라. 아, 클링 클링은 겉이 엄청 강했잖아. 대신 안이 약했을 걸? 맞아. 그래서 이 공격이 먹혔었지. 케이캅스 아스건. 클링 클링 폭풍 발사. 이럴 수가.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보여주지. 나와라, 다이아몬드 차! 어? 저건 도둑 맞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야. 그 말은 다이아몬드 창으로 못 뚫을 게 없다는 것이지. 클링클링 공격! 지금이 기회다! 공격! 안 돼! 통신! 토보, 그걸 왜 막는 거야? 모든 걸 뚫어버린다는 말 못 들었어? 내가 안 막으면 너희들이 위험하잖아! 토보, 너... 시간 없어! 모두 분리해서 도망쳐! 무슨 소리? 너만 버리고 갈 순 없어! 우린 K-캅스니까!
맞아! 야! 어머나! 야! 그걸 잡으면 어떡해! 응? 왜? 잡으면 안 돼? 당연하지! 저 창 끝은 다이아몬드 에너지가 흐르고 있어서 강하지만 창 자루는 약하단 말이야! 뭐라고? 지금이다! 썬더! 알았다! 배랑 발사! 이제 창은 우리 손에 들어왔다! 개값 최고! 특히 터보! 고마워! 타라! 밥 먹어! 타라! 어? 얘가 어디 간 거야? 어? 여보세요? 차영사님이시죠? 지금 다이아몬드를 찾았습니다. 네? 정말요? 여보! 나 잠깐 좀 다녀올게! 여보! 식사 안 하고 어디 가세요? 여보! 사라진 엘리베이터! 동생들아, 너희를 위해 이 형님이 아주 아늑한 지하 128층짜리 비밀기지를 마련했다. 우와! 128층을 지하까지 뚫다니! 형님, 대단하세요! 자, 그럼 내려가 볼까? 저게 뭐예요? 뭐긴 뭐야, 지하 128층까지 내려가는 통로지. 에? 이게 통로라고요?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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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저 봉을 타고 내려가는 건 아니겠죠? 맞아. 에? 올라올 때는요? 당연히 저 봉을 잡고 올라오는 거지. 말도 안 돼요. 내려가는 건 몰라도 올라오는 건 며칠은 걸릴걸요? 그런가? 아, 그래서 3일 전 내려갔던 M9이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구나. 뭐라고요? 3일 전에요? 형님, 요즘 같은 시대에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럼 뭐, 엘리베이터라도 놔주니? 안 돼, 안 돼! 엘리베이터 놔주세요! 네... 사실 파돈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긴 한데... 뭐? 노파라 빌딩 꼭대기층에서 점심이라고? 응? 여기서 밥을 먹으려면 보통 세 달을 기다려야 하는데 제가 힘 좀 썼죠? 그것도 공짜표라고요! 어? 엄마 최고! 엄마 배고파요. 빨리 밥 먹으러 가요. 조금만 기다려. 환상적인 뷔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머, 근데 엘리베이터가 왜 안 오는 거지? 그러게요.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엄마, 벌써 30분이나 지났어요. 30분째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고장 난 거야. 걱정 말아요. 엘리베이터 수리 전문가 자격증이 있습니까? 어디? 엘리베이터 수리 자격증은 없는데? 그럴 리가! 그 자격증은 아직 안 땄나 봐요. 엄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파라 빌딩의 모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물의 엘리베이터 수리가 밀려서 오늘은 고치기 어렵다고 합니다. 뭔 소리야 이게? 다들 그냥 어디 올라가? 계단 갑시다. 그럼 그렇지. 우리도 다른 데 가서 먹어야겠는데. 무슨 소리? 응? 이건 반드시 오늘 써야 하는 공짜표라고요. 하지만 엄마, 엘리베이터가 안 오는데 어떻게 가요? 걸어서 올라가면 돼. 걸어서? 걸어서? 식당은 200층에 있다고. 엄마, 그건 좀... 왜?
화장실 급해서요. 벼락을 맞는 거다. 나는 썬더. 말보다 행동. 난 스피드. 돌격 앞으로. 나는 터보. 전 깜찍이 캅스. 우리 카보스의 K-캅스. K-캅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수리 좀 해줘. 에? 수리를? 그건 우리 일이 아닌데요. 아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지. 차탄, 엘리베이터는 어디에 있지? 아무도 없어. 빨리 나와. 시작한다. 카보 수사대 K-캅스 루스. 이쪽에 있다는 거다. 아니, 건물 천장에 구멍이 뚫렸잖아. 누군가 저 구멍으로 엘리베이터를 훔쳐갔군. 말도 안 돼.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훔쳐가? 우리도 지금 놀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K-캅스 사건인 거다. 맞아, 차탄. 우린 엘리베이터를 훔쳐간 범인을 추적하겠다. 안 돼! 엄마는 너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찾아올 때까지 안 기다린단 말이야! 결국 나랑 아빠는 200층까지 계단을 오르게 될 거라고. 그럼 이런 방법은 어떨까? 응? 어? 엘리베이터가 와요. 뭐? 어? 엄마! 아빠! 아니, 어? 타나! 언제 엘리베이터에 탔어? 엘리베이터 고친 거야? 네! 지금 아래층에 갔더니 막 고쳤더라고요. 안 타세요? 엘리베이터가 이상하게 생겼네. 버튼도 없고. 아! 이건 말로 하는 최첨단 엘리베이터래요. 이게 최첨단? 네! 보세요. 엘리베이터! 200층으로!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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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올라간대요! 이건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로켓 같다! 최첨단이라서 그래요! 저기, 예약하셨습니까? 네, 우리 초대받았어요. 아, 그럼 이쪽으로. 자기야, 여기 참 좋지? 우와, 우와! 이제 엘리베이터까지 생겼으니 완벽한 지하 비밀기지가 될 거야. 존경합니다, 형님. 훔치는 건 제 특기지만 엘리베이터를 훔칠 생각을 하다니 역시 형님이네요. 그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다고. 응? 경찰이다. 잠시 멈추십시오. 무슨 일이시지요? 이 차가 노파라 빌딩에서 엘리베이터를 싣고 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럴 리가요. 다른 차겠죠. 우린 아니라고요.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트레일러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나아 보인다. 우리를 숨기려 하다니 K컵스를 뭘로 보고? 혼나기 전에 당장 멈춰라. 안성미, 그럼 어디 한번 잡아보라고. 덩치가 커도 너무 큰데? 그렇다면 우리도 덩치로 싸운다. 카봇 수사대 K컵스 러스. 로켓 부스터 역추진. 저 녀석들이 동생들 뒷일을 부탁한다. 이건 멋진데. 버튼 눌러봐. 이 녀석들은 저희가 맡겼습니다, 형님. 막아봐라. 스트롱 쉴드. 이제 우리 차례다. 받아라 엑스 스틱. 이번엔 내 차례인 거다. 부메랑 퀘스트. 이런, 절벽으로 떨어지겠다. K-캅스 로켓 부스터. 케이캅스 파워. 차탄, 엘리베이터를 찾았다. 정말 케이캅스 최고. 차탄이 주는 훈장이군. 이제 빨리 와서 엘리베이터 좀 고쳐줘. 아빠랑 엄마가 다시는 누가 봐 엘리베이터를 안 타시겠대. 왜? 마음에 안 드신데? 그게 말이야. 몰라서. 자기야, 여기 굉장히 맛있었지? 정말 맛있었어. 나쁜 공기는 싫어! 어디쯤이야?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모두 준비. 어? 소매치기다! 모두 체크해! 어딜 감히? 어? 잡아라! 장사님, 괜찮으세요? 아니, 무슨 매연을 이렇게 뿜어대는 거야? 저 차도 배기가스 위반으로 당장 잡아! 요즘 공기가 나빠져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숨쉬기 전문가 공기통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 박사님, 요즘 왜 이런 건가요? 최근 들어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미세먼지, 그리고 황사와 각종 유해물질이 얽히고 설키고 보태지고 합쳐져서 이렇게 숨쉬기 어려운 겁니다. 아, 그럼 앞으로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만든 유리 헬멧과 공기통을 사용하면 아무리 나쁜 공기 속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에? 이런 걸 쓰고 살라고요? 이게 얼마나 좋은데요. 비가 와도 우산도 필요 없고 돈 빌린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대로 된 전문가를 모셔오겠습니다. 아, 신난다.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어. 오빠, 저건 웃을 일이 아니야. 응? 우리가 사람들을 직접 괴롭혀야 재밌지. 저렇게 알아서 괴로워하면 무슨 재미야? 어? 진짜 그러네. 우리가 할 일이 없구나. 오빠,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행복해할 때 제대로 괴롭히는 거야. 어허, 좋은 생각인데? 그런데 무슨 수로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려고? 나만 믿어. 나, 공학 박사 N9이라고. 아우! 로봇으로 말하자면 매연, 황사, 미세먼지, 유해가스 모두를 한 방에 없애주는 깨끗한 공기 로봇 깨공깨공이에요. 아, 정말입니까? 진짜 깨끗한 공기를 만든다고요? 어머, 우리 경찰 오빠 의심도 많으셔라. 그럼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웅! 깨공깨공 작동! 오, 멈춥니다! 맞아, 공기를 분석합니다. 미세먼지, 황사, 매연,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나쁜 공기를 빨아들인 후에 몸 안에 있는 최고급 공기청정 필터를 이용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 내보내는 겁니다. 자, 공기 한 잔 시원하게 마셔보아요. 아우! 와, 이럴 수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며 마시던 고향의 공기 같아. 엠라인 대단한데?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 아,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 호위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우와, 너무 좋다. 우와, 어깨 너무 좋아. 어머, 이게 무슨 일이래? 어? 그러게요. 어? 수지야! 어? 태연아! 저 로봇이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깨공깨공이래. 깨끗한 공기를? 어머, 정말이네.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내 피부 탱탱해진 것 좀 봐. 아, 좋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재밌지만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도 은근히 재밌는데? 오빠, 정신 차려. 어? 우린 악당이라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아, 알았어. 이랑, 아주아주 나쁜 매연입니다. 매연을 없애겠습니다. 없어졌어. 우와, 저 로봇 진짜 멋지다. 여기! 야! 아이고! 제발 정지하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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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에 부딪히면서 고장났나봐. 그럼 빨리 꺼버려. 어머, 말을 안 들어 오빠. 그럼 그렇지. 네가 만든 게 어째 잘 된다 했다. 왜 저래? 어?
여러분 피하세요! 위험합니다! 무슨 일이냐? 저 로봇 좀 막아주세요. 깨끗한 공기를 만든다더니 나쁜 공기를 뿜고 있어요. 에잉? 나쁜 공기라고? 안 되지. 우리 어린이들 호흡기가 얼마나 약한데. 자, 모두 합체한다. 로드 세이버 플러스! 알겠습니다. 로드 세이버! 서클 피! 한 방에 나가 떨어지다니 너무 약하잖아. 나쁜 공기가 더 나오고 있어! 이런! 화과충으로 날려버리자! 세이버! 안 돼! 그러다 터져버리면 도시 전체가 엉망이 될 거야! 아이고 눈 아파. 전 숨을 못 쉬겠어요. 화가 날 것 같아. 안돼 세이버, 제발 화내지 마. 마이스터, 저 로봇을 부수지 않고 멈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하, 그렇지. 차탄, 골드렉스를 불러라. 알았어요. 노 카본 골드렉스. 골드렉스, 저 녀석을 아이스 블리자드로 얼려버려라! 캬! 캬! 우와, 나쁜 공기까지 얼려버렸네? 캬! 너무 싱겁다. 아직 12번도 더 싸울 힘이 있는데. 마이스터, 그런데 이 먼지랑 매연은 어떻게 안 될까요? 방법이 하나 있지. 시작하자 세이버! 로드 세이버! 서클 빔! 이렇게 물을 수증기 형태로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면 골드렉스가 약한 아이스 블리자드를 쏘는 거다! 야! 그렇게 되면 수증기가 얼어서 비가 되고 비가 공기 속에 있는 먼지와 매연을 씻어내게 되지! 고마워요, 마이스터! 차탄!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보다 공기를 더럽히지 않는 게 중요하다. 자동차보다는 친환경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연의 공기청정기인 나무를 많이 심고 숲을 지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마이스터!